생애 주기별 원스톱 서비스. 행복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성장기를 거쳐 청년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2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정부 지원 임신 서비스가 있다고 한 것 같은데? 대도 불러가는데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직접 여러 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되나? 또 엽산제나 철분제를 받으려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새롭게 개편된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고 관련 서류 없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엽산제나 철분제는 보건소 방문 없이 직접 집으로 택배 배송도 됩니다. 출산 지원 서비스가 있나? 한번 문의해봐야겠어.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의 서비스마다 각각 신청해야 한다고? 아, 난 아직 병원에 있고 어떻게 해야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출생신고와 동시에 원스톱 맞춤형 출산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전국 공통 서비스와 지자체 서비스를 정부 24와 시군구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통합하여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네. 걱정하지 마세요.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우리 지역의 다 함께 돌봄,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초등 돌봄 교실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 돌봄 시설을 검색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와, 생애 주기별 원스톱 서비스로 저의 생활이 편해졌어요. 지금 바로 생애 주기별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이 서비스 외에도 전입신고, 상속, 보훈 등의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생애 주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제 생애 주기별 원스톱 서비스로 정부 지자체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하게 누리세요. 행정안전부